네, 안녕하세요. 파리 촌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동네 그냥 슈퍼 가서 장 봐서 간단하게 뭐좀 음식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프랑스에 겨울에 오시면은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치즈 요리인데,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하클레트. 이런 거예요. 냅쥬나무나 이렇게 잘라서 기계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부어서 감자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건데, 그거 아니면 퐁듀 뭐 이런 건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요리는 몽도어라고 하는 치즈 요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겨울에만 드실 수 있어요. 그 저기 주라 산맥이라고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 이렇게 일따라 그렇게 있는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산맥인데, 그 산맥에서 이제 여름 동안에 이렇게 막 이게 풀 뜯어먹고 뭐 이런 애들 저절이 이제 막 8월 15일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원유로 만듭니다. 살균하지 않은 우생 우유 자체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는 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9월 10일부터 치즈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15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저자 겨울 동안에 봄까지 이렇게 먹는 그런 치즈예요. 딱 추운 날 따뜻하게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오븐에 이렇게 굽거든요. 오븐에 구워가지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뭐 찍어서 먹고, 빵하고 감자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아주 맛있는 요리예요. 그래서 향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치즈에 이렇게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도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그런 치즈 요리예요. 자, 같이 저랑 저희 동네 슈퍼에 한번 가시죠. 네. 여기 이제 모노프리라고 파리 오시면은 이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큰 슈퍼 마켓 중에 하나예요. 네, 드디어 이제 치즈 파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런 치즈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몽도어라고 하는 치즈입니다. 이렇게 나무 깎아내 들어있는 거예요. 작은 게 이제 10유로 30, 이렇게 이제 큰게 가격이 14유로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한 2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한 4인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몽도르를 먹을 때 백포도주를 꼭 구워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주라 산맥 있는 쪽이 알자스 이쪽 동네니까 알자스산 포도주로 이제 한번 같이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퐁듀용 치즈가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가 이제 하클레트라고 하는 치즈입니다. 하클레트 겨울에 이제 뭐 이런 구워서 녹여 먹는 이런 치즈들이 인기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갔습니다. 소세지를 샀어야 되는데, 소세지 중에서 그 동네에서 나는 소세지가 있어요. 요겁니다. 먹도라고 하는. 소시스 드 먹도라고 하는 요거죠. 프랑슈 콩테에서 만들어지는 요 소세지가 곁들여져야 제대로 된 몽도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골동품 같은 우리 집 오븐이에요. 그래도 뭐 요리는 잘 되니까 일단 오븐을 예열을 좀 시켜놓겠습니다. 예열을 좀 시켜놓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따가 구멍 좀 치즈에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백포도주 좀 붓고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븐이 예열이 다 됐어요. 그래서 몽도르를 이제 비닐을 벗기고, 비닐을 벗기고 몽도르를 칼집을 좀 내야 돼요. 칼집을 이렇게 칼로 십자가를 긋고 구멍을 좀 뚫어 가지고
포도주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요 백포도주를 여기 이제 치즈 위에 이렇게 따릅니다. 치즈 위에 이렇게 따르고 그걸 이제 그대로 오븐에다가 구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뚜껑이 아니고 받침입니다. 아, 요거는 뚜껑 같이 생겼는데 포도주나 이런 게 이제 밑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받침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아이고, 다 됐습니다. 우리 집에 제가 와인을 안 마시니까 와인잔이 없어서 이거 유리잔에다가 여기 이제 치즈분 와인을 같이 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건배를 아보토 상테,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상테 라고도 합니다. 건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보토 상테. 괜찮네요.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와인도. 그래서 일단 오리지널은 요 이제 요 소세지예요. 요게 이제 그 동네에서 만드는 소세지인데 얘는 이제 물에다가 삶습니다. 물에다가 뭐 한 2, 3분만 끓는 물 한 2, 3분 삶아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몽도르는 이렇게 이제 안에가 완전히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는 이제 알코올이 다 날라갔죠. 그럼 애기들 먹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술이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와인을 좀 더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10분이 아니고 한 25분 정도 오븐에서 구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녹는 치즈가 되죠. 자. 맞죠? 완벽합니다. 감자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담그죠?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이런 거 하나 먹어주면 거뜬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짜죠, 내가 염장한 돼지 뜨다리니까. 근데 치즈가 전혀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드셔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바게트도 오르게닉 그 가게에서 사왔어요. 잘라달라고 했더니 눈이 땡그레지더라고요. 원래 바게트는 잘라서 안 팔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다 뜯어서 먹는 거라. 근데 저 여기 찍어 먹으려고 바게트를 잘라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겨울 음식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몽도아흐라고 하는 치즈 먹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다음에는 겨울에 이제 많이 먹는 게 저거예요. 푸아그라. 그래서 다음에는 푸아그라로 한번, 푸아그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푸아그라가 맛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이제 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느끼하죠.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푸아그라가 오리지널인지,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음에는 푸아그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서 촬영하기가 되게 좀 그래요. 막 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집에서 푸아그라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몽도 요거 프랑스 오시면 꼭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괜히 맛있고, 레스토랑에서도 이 몽도르 파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하클레트나 몽도르 같은 거, 이런 거 겨울에 레스토랑에서도 많이들 팔고 이러니까 한번 오시면은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맛있다, 근데. 정말.